안대자 누구죠? 박상철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말이죠 이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바쁘잖아요. 모든 일정 두 개 펑크 내고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무대 뒤에 있는데 이럴 때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고 특히나 박상철 씨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계속해서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다섯 곡 이 히트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즐겨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름이 길렀네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당연히 뭐 앵콜은 가야 되겠죠. 네. 오늘 정읍 거리 퍼레이드 깊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함께 하겠는데요. 아,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멋진 분위기에서 또 노래를 부르게 돼서 즐겁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주시니까 정말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여러분들이 앵콜 나오면
계속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예? 황진이가요? 순서가 무조건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부터 먼저 달리겠습니다. 갑니다. 무조건! 이쪽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무조건 가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죠? 네, 황진이도 불러드릴 거고 자욱이도 박상철 노래고 빈깡통도 박상철이고 뭐 너무 예뻐도 네, 이번에는 예, 그냥 부를까요 어머니?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아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전 세계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동서남북으로 대한민국 한번 돌아봅니다. 갑니다. 제가 빵빵 한번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다 함께 하나, 둘, 셋! 빵빵! 핸들 잡아주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 영어가 좀 잘 안 되네요. 거리 퍼레이드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사. 감사합니다. 네. 박사.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박상철 씨. 네. 네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정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헬로 TV 중계석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네. 학예회 때 빵빵을 불러가지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학용품을 지금 엄청나게 네. 많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네.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수라고 하면은 박상철밖에 모릅니다. 우리 정읍 시민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위에도 네, 계세요. 네, 위에도 계시고 날씨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좀 날씨도 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아니,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뭐 많은 MC들도 있고 관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빠래 그래. 예. 박상철 씨처럼 심성이 정말 착하신 분은 정말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박상철 씨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데 박상철 씨 큰일 났습니다. 네, 네. 네, 손해배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요? 저기 이 천변이 있잖아요. 네, 예. 천변에 강이 요만큼 물이 있어요. 예. 저 끝에서 박상철 씨 본다고 아 오다가,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다가 아 양쪽에 다 있네요. 와 물에 빠졌어. 아 빠졌어요? 강철 씨 보러 온다고 막 오다가 물에 빠져갖고 여기 다 젖어가지고 세탁비는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견우와 직녀 아십니까? 호자표 있잖아요. 물에 예. 빠지면요 자동으로 비가 좀 왔었잖아요 오늘. 네네. 비 온 날에는 호자표 이렇게 생겨요. 아 그분들 좀 이따 보면 이제 옷 다 마르고 예. 견우와 직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박상철 씨는 노래는 잘하는데 말은 별로 잘 못하구나. 네. 아 그거 어떻게 왜냐면 저 개그맨 아니거든요. 아 그런 가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황태자 정말 신상까지 강한 우리. 박상철 씨와 함께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노래방 불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불렀고 이번에 빵빵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예. 박상철 씨도 노래방 당연히 가실 건데 네. 노래방에서 제일 부르시는 그 애창곡은 뭐를 부르실까? 애창곡이요? 저는 물론 뭐 노래방 부릅니다 요즘에. 제가 노래방 피하라니까 노래방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노래방 그... 부르실 거죠? 노래방 가면 그 말 노래방 부르시는 저도 노래방 부른데 애창곡. 아 애창곡으로 회식 자리 가고 노래방 본인의 네.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박구윤 군이 부르는 노래뿐이고도 좀 많이 부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꾼도 부르고. 나무꾼도 네 박박라인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네. 함께 즐기는 시간일 건데요. 아 박상철 씨의 정말 히트곡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박상철 씨께서 메들리로 엮어서 전부 다 전해드릴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박상철 씨의 메들리를 청해드리면서 MC 유종환은 물러가고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박상철 씨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십시오. 꽃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기 황기리까지 그냥 쭉 달립니다. 히트곡 갑니다. 꽃바람. 자, 여러분 다같이요. 꽃바람 꽃바람 멀리 멀리
앵콜 가요? 제가 여러분들 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노래를 앞으로도 한 100곡 정도 불러야 기분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여러분들 한참 사랑해주시는 노래 빈깡통이라고 좀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빈깡통을 꽉 채워볼까요? 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빈깡통 갑니다. 고! 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제가 옆에서 세봤어요. 박상철씨가 왜 박상철씨인지 애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14곡 하고 갔어. 그쵸?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장르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놓으시고 네. 이제